자, 이제 호날두가 영입이 됐습니다. 네. 호날두 7번 달았어요. 이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 특수한 상황이죠? 룰을 피해서 예외를 준 거니까. 네네네네. 이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이거 주고받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등록돼 있고 카바네는 7번을 달고 출전까지 했으나 그쪽에서 뭐 양해를 구해준 거고, 카바니가 지금 다니엘 제임스가 리즈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21번이 공석이 됐습니다. 근데 카바니는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21번에 계속 달았던 선수라 본인도 21번에 대한 또 어떤 또 애착이 있대요. 그래서 카바니도 21번으로 가는데 무리가 없게 됐고, 호날두는 또 본인의 7번을 달았고, 또 카바니에 대해서 또 감사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날두는 이제 7번을 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호날두가 영입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호날두를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크게 봤을 때 호날두의 조합을 윙포워드로 본다거나 혹은 톱으로 본다거나 두 가지 분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호날두의 뭐 레알 마드리드나 유벤투스에서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전에 폭발적인 어떤 돌파라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공격수가 아니죠. 네, 이제 아니죠. 이제 박스 근처에서 골 냄새를 맡는 어떤 중앙 공격수의 느낌의 어떤 가까운 퍼포먼스를 내니까. 근데 난 잘 모르겠더라. 뭐죠? 아니 그냥 그냥 잘하니까. 아, 그렇지. 예, 잘하죠. 이번에도 대표팀에서 골 넣는 거 봐요. 그래, 그 헤더 두 방인데도 뭐 서전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클러치도. 근데 뭐 PK를 놓치긴 또 했어요. 근데 어쨌든 팀의 승리를 어쨌든. 그렇지. 본인이 놓친 거를 다시 이제 마지막에 두 골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회를 한 건데 만약에 뭐 혹시 또 카반이라는 선수도 있고 그린우드도 있다 보니까 윙포워드로 가정을 한다면, 이러면 이제 조금 꼬이는 게, 그러면 제이든 산초 있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있고 호날두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폭바가 3선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게, 폭바가 이제는 3선에서 활약하기가 좀 애매해진 선수예요. 완전히 공격적으로 박아놔야 좀 잘하니까, 이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밸런스 면에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그 스쿼드를 우리가 가분수라고 하죠. 그렇지. 이 위쪽이 좀 세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가란이 있으니까. 근데 중원이 좀 뻥 뚫려서 앞이 좀 무거운 느낌? 그래서 3선 영입을 안 한 게 맨유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에요. 프레드가 있지만 프레드는 또 이 최근 경기에서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맥토미니 지금 또 부상으로 좀 빠져야 되고, 마티치 나이가 있고. 그러면 없어. 진짜 없어요. 그래서 폭바가 내려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는 뭐 부득이하게 써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폭바는 좋은 퍼포먼스를 못 낸단 말이야. 이 선수는 공격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호날두가 2선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좋은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전방이다. 네. 네. 그럼 이제 최전방으로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 굳이 하나를 찾자면, 이러면 이제 카바니가 좀 서브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87년생 공격수랑 85년생 공격수가 시즌 내내 계속 뛰기는 좀 어렵잖아. 그렇지. 그럼 적당하게 또 로테이션을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또한 저는 카바니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 반 선발이고 반 교체였잖아요. 서브 출장으로 네.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카바니도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나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선수라 하면 모든 경기에 출장하고 싶어 해요. 당연하죠.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오고 싶어 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서로의 배려가 필요한 거죠. 선수의 욕심도 있지만 그렇죠. 팀의 사정도 알아야 되고 네. 팀도 사실 마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죠. 그 정도만 되면은 그것만 잘 풀면 되지 않을까. 맞아. 또 카바니는 또 그걸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 있고.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호날두랑 카바니를 동시에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톱 형태로. 그럼 이제 4-3-1-2 형태가 되겠죠. 그 밑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뭐냐면, 역시 중앙 쪽에 뎁스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전반의 압박이라든가 예. 성실하게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물론 이제 카바니도 되게 열심히 네. 공격수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측면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그렇지.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이후에 래시포드가 부상해서 완전히 복귀를 한 상태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호날두를 쓰기 적합한 곳은 톱이에요. 톱이야. 톱자원. 네, 톱자원인데 지금 오른쪽 윙포드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제이든 산초라거나 아니면 혹은 그린우드 같은 선수가 투톱 형태로 좀 움직여주는 그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폭바랑 누구야?
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투공미처럼 좀 움직여줄 거고 그 뒤에 맥토미니가 돌아온다고 봤을 때 프레드 맥토미니 이런 식으로 좀 이 뒤를 받쳐주는 그림이 되겠죠. 근데 그린우드가 사실 지금 개막 이후에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골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지난 시즌에 얘기했잖아요. 그린우드 득점왕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왜? 형이 득점왕을 할 것이다 그런다고 그린우드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른 이슈를 얘기하겠죠. 중요한 건 결과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안 했어. 그 다음부터 골이 다시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형이 또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3경기 연속 골이었죠? 다음 라운드에서 만약에 그린우드가 골을 넣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에헤이. 봐봐요. 제가 그 변수는 몰랐어요. 그린우드가 지난 시즌 프리시즌부터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필보든이랑 그러면서 좀 삐걱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린우드의 능력은 내가 보고 이렇게 사실 지난 시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내가 예상했던 모습이 이거였어요. 1년 뒤에 나온 거야. 그래도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근거는 생긴 거잖아. 사실 지금의 활약 때문에. 에? 맞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응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린우드를 응원하고 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못한다고 해도 지랄하고 약간 그거잖아. 그 있죠.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 그 아니 좋아한다고도 못하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그러는 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응원도 좀 자제를 이런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아까움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조은영 그렇게 생각하겠죠. 못한다고 해도 지랄. 잘할 거라고 해도 지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러겠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면 나가고 이주원 아무 말도 안 함? 그래. 그리고 영상 안 나온다고 지나 이주원 축구 영상 안 나오?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욕먹을 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 같으면 지금 3경기 연속 골 넣는데 그 질문을 했어. 뭐 이 거기에 정확하게 적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호날두가 그린우드에 좀 튜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봤더니만 아이 뭐 저기 호날두가 그린우드한테 배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농으로 솔샤르가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절하게 무조건 플레이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두 선수 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전 그건 있습니다. 호날두의 스타일상 무조건 좀 보장을 해주고 카바니를 좀 네. 돌리고 카바니는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잘 해주니까 그린우드는 또 윙포도 가능하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그린우드가 근데 이제 그러면 제이든 산초랑 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제이든 산초는 써줘야 되잖아. 근데 봐봐라 폭발은 또 요즘에 왼쪽 미드필더로 나와야 돼. 근데 가운데 가운데 브루노 페란데스를 뺄 거야? 아니잖아. 이건 솔샤르의 얼음주먹이 정말 필요하겠구만. 네, 솔샤르가 잘 좀 다스리면서 네. 야 이거 완전 FM이다. 그렇지. 공격은 공격은 제스 좋아요. 위쪽에 카바디랑 호날두가 생겼어. 야, 그리고 마샬도 있다. 마샬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래시포드가 있네. 그리고 폭바가 거기서 또 써줘야 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제 고정픽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제이든 산초랑 그린우드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마샬은 팔았어야 돼. 근데 좀 뭐 판매를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지 안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어느 팀이나 나이 많은 선수는 있어요. 있죠. 어? 있죠. 있고 필요한 자원이긴 그치? 해. 근데 지금 맨유의 나이 많은 자원들은 좀 종류가 다르지. 에고가 너무 세. 그치? 야, 이게 애매한 거야. 그리고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 카바니도 나오면 경기가 그래. 달라지잖아. 그리고 호날두가 뭐 어디 동네 날두예요. 신기해도 메날두야 메날두. 와가지고 저 나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선수 뛰는데 약간 좀 해줘가지고 좀 경기 분위기만 바꿔주고 가끔씩 골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 선수는 어느 정도는 되냐면 옛날에 라르손. 그래. 그 정도 해주면 돼. 그러면 그래 슈퍼 조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래. 그걸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호날두 옆에 카바니라서 그렇지 카바니도 월드스타 아니야. 그럼요. 빵 하는데 카바니 월드스타야 솔직히. 월드스타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카바니가 먹여 살린 경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카바니가 오프레스 경기 바뀌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격의 스쿼드 보면은 진짜 이제 맨유 같네라는 강력하죠. 듣는데 왜냐면 신구의 조화도 좋아. 그렇지 좋죠. 여기서 이제 허리가 받쳐줘야 되는데 허리가 좀 많이 아쉽다. 아쉽다. 이제 호날두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인 거 이렇게 되면 이제 호날두가 잘 쓰여지겠는데 여기에 플러스 호날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 선수의 대단한 오프 더볼 움직임 때문에 살아난 이선 자원들이랑 그리고 어쨌든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약간 가끔 좀 짜증스러워 보일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아이 무조건 호날두 오는 순간 상대방 수비수는 혼돈입니다. 그렇지. 예. 막아야 되잖아. 막 그럼 한 명 딸려 나가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생기는 공간. 호날두는 무조건 막아. 막아야죠. 막아야지.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고. 프리킥은 안 막아도 돼. 그거야. 맨유 팬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야. 피케일은 전담할 거란 말이야. 근데 피케일을 잘 차. 오케이. 프리킥을 다 찰 거란 말이야. 아, 브루노가 찼으면 좋겠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차면 좋겠는데. 분명 호날두가 찰 거란 말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근데 이거 호날두가 에고가 세긴 세지만 네. 더 멋있어지려면. 네. 아시잖아요.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 사실 그런 어떤 쿨한 멋있음이랑은 거리가 있는 선수예요. 호날두 멋있 줄 알아요. 뭐 한국에서 어쩌고 뭐 그래 그거는 존나 빡치는 일이지. 근데 뭐 그래 그걸 차치하고 둡시다. 한국에서의 그 만행 좀 약간 접어두고 그것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의 멋있음과는 거리가 있어. 그런 부분의 멋있음과 거리가 머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그렇지. 그건 좀 종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가 해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프리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맨유 팬들이 좀 아 그래도 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잘 차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저는 호날두는 어찌됐든 여러가지 낭만과 향수를 그리고 실력까지 다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입이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선수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성과 그 다음에 끈기, 노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것도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어느 한 구석은 아, 사람이니 비어있는 구석 좀 모자란 구석이 있잖아요. 그치?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근데 호날두도 약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일 수 있죠. 있죠. 가끔 좀 유치해 보일 때가 약간 있잖아. 그런데도 그래서 나는 호날두가 괜찮거든.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그 사건 이전에 그래. 보면은 그렇게 애고 세고 막 그래도 나는 호날두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나한테 줬던 충격을 많이 줬어요. 골들 뭐 이런 거 경기력이나 거 봤을 때. 뭐 그러니까 바이시클 킥이라거나 그런 바이시클 킥이라거나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그렇지. 넣는 클러치 능력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새끼다 이거는. 그래. 대단한 새끼긴 그럼요. 하나. 그러니까 메시와 또 다른 충격이 있단 말이야. 결이 달라. 메시와 호날두가 결이 다르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게 있단 말이야. 예. 긍정적인 걸로. 그래. 그런 부분이 맨유에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렇지. 네.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IC는 어쨌든 트로피를 가져오는 사람이잖아. 솔샤르 지금 트로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솔샤르와 호날두의 그런 시너지를 기대해봐야죠. 그렇지. 네. 솔샤르 트로피 없어. 트로피 따야 돼요. 근데 무섭다 맨유. 야 근데 프레드 각성하면 어떡할 거야. 프레드 각성할 때 되게 잘했어. 아 근데 작년에 그랬잖아. 올해 프레드 때 프레드야.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선수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도와줘.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혼자 해야지 이제. 혼자 하실래요? 뭘요? 영상. 아니 나는 도와줘야지. 아, 예 그래. 그것도 프레드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형이 프레드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혼자 하나. 근데 그러기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 이거는 아 삼선을 샀어야 돼. 맥토미니가 부상인데. 사타구니 수술하러 갔어. 그냥 1, 2주 부상이 아니야. 근데 마티치는 나이 먹었잖아. 마티치는 이제 어. 그 많은 것을 좀 주면 안 되는 그래.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위에서 때려 박아야 된다. 돌아올 때까지 그냥 집을 닭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좀 맨유에게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수밖에 없지. 일단 호날두인데. 그렇지. 돌아온 뉴캐슬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